70명 벌써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여러분 그리고 스토시 스토시. 네, 오늘 끝나고 난 뒤 아마도 돼지를 먹으러 갈 겁니다. 미안해 눈 감아. 못 들을 거를 들었네. 네. 아, 제가 이게 오늘 늦었던 이유가 여러분에게 60프레임 60fps를 경험해드리고 싶어서 60프레임 퍼 세컨으로 이 초당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렉이 나더군요. 아, 너무 많이 났죠. 데스탑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좋은 컴퓨터 안 좋아가지고. 아, 이게 부산에 있습니다. 김민우님, 초이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누가 잘생겼지? 돼지 얘기하는 거. 돼지가 잘생겼지. 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 오신 분도 혹시 모르실까? 사토시고요. 소프트 포크. 포크 이제 돼지 할 때 부드러운 돼지 사토시라고. 소프트 포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뭐 몇 가지 네, 쇼 순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네, 공지사항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공지사항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17일이 이제 파티잖아. 예예예. 파티 장소 보셨나요? 파티 장소 파티 장소 어떠세요? 다 오세요? 네. 이제는 저희가 신청하신 분이 지금 앞에 극혐이라고 하시네요. 180분 정도 되시네요. 그래서 저희 한 200분 좀 넘게 오실 걸로 예상.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셨는가. 오늘 또 어느 분 한 분께서 30살 유부남인데 30대 유부남인데 가도 되나? 다 30대입니다. 물어봐서 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보여드리는 거야? 한번 트랜스퍼런시. 트랜스퍼런시. 자, 보세요. 네,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이게 구글 닭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응답을 해주신 그 구글 닭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응답이 227명이죠. 와우, 정말 아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서울 파티 오시는 분들이 지금 확정된 분이 180명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오실 것 같아요. 네, 핑유제이님 안녕하세요. 핑유제이님도 오늘 사연 읽어드립니다. 네, 부산 파티 40명이고요. 네, 거주 지역을 보면 막 뭐 서울, 부산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가면 막 안녕하세요 초코보이님. 세울 코리아도 있고요. 네,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네, 이름 뭐 많은 분도 오시고 직업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연령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면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3.6%. 내가 30대여서 그런지. 아유, 30대? 와우. 네. 전 20대입니다. 네.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포는 이렇게 되시니까 사실 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10대도 와도 상관은 없는데 10대도 오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면 되죠. 네, 관심사도 다양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공지사항 할 거 있나? 네, 그래서 17일날 건대에서 5시 하니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은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양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양말 저희가 신고 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양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은품도 있고 DJ도 섭외를 했죠. DJ 피닉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실력 있으신 분을 또 섭외를 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는 자기소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그냥 편하게 1분 정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으니까 진짜 한마디씩 어차피 술도 좀 들어가니까 한마디씩 자기가 뭐에 관심 있고 살짝살짝씩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좀 더 재밌는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금 3만원은 입장을 하실 때 걷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좀 웬만하면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비트코인 쓰긴 하지만 값을 다 비트코인 받을 수가 없어서 네, 거기 수수료도 비싸고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컨펌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서울이 총 현재 신청하신 분만 180분이고 부산이 40분인데 신청 안 하시면서 오신 분도 꽤 계셔서요. 200분 넘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버스 초이님 기말고사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설문지 응답자가 227명이었고 피자 먹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피자랑 맥주. 피자랑 맥주 마음 편하게 드시러 오세요. 리플로 내면 안 되나요? 아, 리플은 그게 아니고
리플을 가지고 피자로 바꿔야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게이트웨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1분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알차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니까요. 그것도 또 재밌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시작을 하자. 예. 너부터 시작해. 아, 네. 요 뉴스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월 12일 날이죠. 6월 12일이 언제지? 무슨 요일이지? 예. 네, 근데 코인데스크 기사인데 벤코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코가 이제는 벤코라는 거는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에 계속해서 연속적인 가격,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속적으로 거래를 가격을 정해주고 이제는 그걸 거래를 쉽게 해주는 이런 플랫폼인데 총 1523억 달러를 ICO에서 먹었대. 올렸죠. 정말 그 4호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ICO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야. 이게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벤코가 뭐야 도대체? 벤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 있잖아. 원래 내 그 자산들을 거래를 하려면은 서로 상호간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 자체를 그 가격이 서로 정해지는 절차 자체를 자동화시켰대. 자동화시켜갖고 어느 화폐 간에도 쉽게 변환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양의 돈이 이제는 됐다는 거가 드러났고요. 총 7,900만 개의 벤코 네트워크 토큰이라고 해서 BNT가 발행이 됐고 상위 100명의 투자자가 84%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 투자자는 1만 명 정도, 1,885명 정도가 있었고 중간에 ICO 도중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발행량보다 좀 더 많은 양이 발행이 됐대. 그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지연돼가지고 이제 ICO가 예상보다 2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막 꽉 찼었지.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비탈릭 비테린이 이제 직접 했던. 근데 아마 옛날에 나왔던 웨이브스랑도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기본 구체적으로는 잘 보질 못해서 네 아직까지 뭐가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벤처 투자자 중에서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형님 알지? 팀 드레이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업계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014년도에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옥션 경매를 했었는데 그 옥션이 실크로드 옥션이잖아. 네, 실크로드에서 이제는 우수한 비트코인 옥션. 비트코인을 경매로 냈었는데 그때 3만 비트코인 구매를 했다 그러네요. 이 사람이 3만 비트코인 구매하고 추가로 또 2천 비트코인을 또 구매하는 등해서 많은 애정을 보였었는데 팀 드레이퍼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는 아마도 또 그런 좀 쟁쟁한 투자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네요. 팀 드레이퍼는 이번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잖아. 자기의 위치를 사용해서. 네. 그러니까 뭐 하이프라면 하이프로 불렸다고 하면 그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인 그런 사람 그런 분 아니신가? 그렇죠. 엄청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가격을 높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투자를 미쳤다, insane. 진짜 미쳤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여러 분야, 여러 군데에서 좀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는 뭐 블록체인의 지갑회사 잭스 아시죠? 그쪽에 비즈니스 디렉터 샬리 쉐미라는 사람은 뭐 지금 현재 ICO 같은데 투자되고 있는 총액이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펀드멘탈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단호하게 no. 관련이 없다. 기술적인 펀드멘탈은 아직 그대로인데 그냥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린다. 그래서 좀 약간 재밌는 것 같습니다. ICO 버블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뭐 최근에 나왔던 그 자료인데 그 비탈릭이 발표한 자기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비탈릭이 쓴 블로그에 그 ICO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BAT이랑 BAT랑 그 다음에 벤코 IC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가 디도스 공격을 받는 현상을 디도스를 받게 된다고 ICO를 할 때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그래프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 영상이 나왔을 때 공유를 할 테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할 건가요? 지금 지금 해도 돼요. 네, 지금 살짝만 보여주시면 네. 뭐 이거를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런가요? 이게 2017년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이제
이때는 벤코어 ICO는 아직 안 했지만 벤 ICO는 발생했던 일인데 일어나고 난 일인데 지금 이거 뭐 옛날에 메일세이프 ICO를 했을 때 어땠는가 그리고 이더리움 클라우드 세일을 했을 때 어땠던가 이건 언캡드고 뭐 42일 동안 했는데 어. 뭐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두 블럭 안에 세일이 끝나고 맞지? 와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자기가 분석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이 확장성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거 핵심이 뭐야? 그러니까 이 기사에? 결국에는 확장성 문제하고 지금 ICO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그래서 ICO가 일어날 때마다 뭐 ICO 기간이 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 뭐 예를 들어 ICO 시간이 3시간이다 3시간이면 3시간 ICO 완료했습니다 발표 나기 전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야 핵심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거가 있는데 뭐 핵심 뭐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벤코 ICO 얘기해서 네 인버스트님 예 그쵸 이더리움 ICO 대박 나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가격이 동반상승하게 되겠죠. 뭐 네 이더리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ICO에 들어가서 묶여버리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서 걔네는 유동 자산이 더 이상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고 있는 유동 이더리움이 줄기 때문에 유동 이더리움의 공급이 줄기 때문에 네, 수요는 급증하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빨리 오른 만큼 또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서요. 오늘 그래서 시뻘겋잖아요. 와우 진짜 시뻘겋네요. 박일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일규님.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우리 걸로 바꿔주시면. 두 번째 뉴스는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자국 화폐를 토큰화 시키려는 이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The Future is Here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싱가포르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 싱가포르 달러라 그래요. SGD라고. 그거를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시키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UBIN, 우빈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빈 프로젝트라는 건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 1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토큰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싱가포르의 은행 간의 거래 네트워크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근데 재밌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썼어요. 어차피 이제는 EEA도 그렇고요. 이제 각국 정부도 이더리움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는 퍼블릭한 형태로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치. 이분들은 이더리움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다가 개념 증명, 프루프 오브 컨셉 수준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발행된 토큰은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보증을 한대 여기서. 그리고 언제든지 법정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대로 어차피 1대1로 뭐 어떻게 해서든 그 비율로 자기네들이 보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이게 우빈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게 처음에는 뭐냐면 2016년도 6월 달에 캐나다 정부가 R3 있죠. R3랑 기존의 캐나다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대. 그게 제스퍼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게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 제스퍼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코드라든지 설계가 우빈 프로젝트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거래에서 세비지 네, 그래서 갖고 왔죠. 그래서 R3랑 캐나다 정부가 하던 거를 싱가포르 갖고 와서 이더리움이랑 또 어떻게 섞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추가 개발이랑 혁신을 뭐 이끌어내겠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보다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자국 화폐를 토큰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자국 화폐를 토큰화 시키려고 하고 영국도 이제는 토큰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각 중앙은행에서 각국 화폐들을 이제는 토큰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대부분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 만큼 표준화도 되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에 이 자기들 자국 화폐가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퍼블릭 프라이빗 상호 운용성. 그래서 결국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는 국가 주도의 프라이빗
화폐, 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랑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기반의 화폐가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것을.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트셔즈랑 웨이브즈랑 NXT 말씀하셨는데, 일단 비트셔즈는 웨이브즈랑 NXT랑은 엄연하게 다르고요. 웨이브즈하고 NXT가 비슷하고요. 전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망은 저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네. 압사가 ICO 컨트랙트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것을 최대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ICO 컨트랙트들은 네, 속전속결. 빨리빨리 네, 초전 박살을 내는 그런 방법이죠. EOS가 1년 동안 매일매일 옥션 방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러면 막 이더리움 블록체인 폭파하는 거 아니에요? 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진짜. 아, 네. 최영국님, 한상영님, 오늘 네, 저희가 오늘 이거를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느릴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워맨님 안녕하세요. 트라팔가로우님 안녕하세요. 신병원님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UAHF를 둘러싸고 있는 UAHF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게 많은 불확실성,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막 들어왔던 분들이 빠져나가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하잖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크립토커런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네, 그렇죠. 이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이어주는 게 이제 이들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잠깐만, 이거 좀 답 좀. 아, 예. 나다무님께서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제재안한다는 마련한다 제재안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 요즘 되게 웃긴 게 있대. 그 미국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출국해야 된대. 아, 진짜? 그런 법안인데 이게 너무 와우, 웃기잖아. 대박. 아니 어떻게 할 거야? 그 걔들 보고 막 트레이저나 키키나 레저 레저 지갑 냄새를 맡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기술을 이해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가상화폐 제재안 마련한다는 얘기가 가상화폐 직접적인 제재안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얘가 세금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거든, 다른 그 기업들한테.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럼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딘가 주차시켜 놔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 주차를 시켜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크립토 커런시를 사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핑유님의 하드포크형 물어봤는데. 네, 하드포크는 이따가 얘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포크가 아니라서 아쉽네요. 하드포크 전문가 하시는 님께서 좀 이따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예. 네, 부탈릭 비테리님, 아크는 좀 덜 하고요. 코스모스나 오히려 포카닷, 코스모스 포카닷 또는 막 리플의 인터레저까지. 아, 네. 그런 것까지. 그게 이제 스마트 브릿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퍼블릭을 일단 프라이빗을 저희가 다뤄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상호용성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프라이빗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면은 하이퍼 레저 아시나요? IBM 주도의 이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오픈소스예요. 개발하려는 시도인데, 걔네 그 블록체인 이름이 Fabric이에요. F-A-B-R-I-C. Fabric 블록체인의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IBM의 뭐 오픈 테크놀로지라는 그 뭐 부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하이퍼레저 쪽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는 1.0 베타 버전을, Fabric 블록체인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이퍼레저는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JP 모건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등의 은행이라든지 IBM 같은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한 100명 정도, 100개 이상의 이제는
그 회원 기업들이랑 스타트업 회원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좀 더 저희가 봐야겠지만 그렇지. 앞으로 조금 조금씩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레저가 원래 막 IoT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IoT도 IoT 분야에서 이더리움하고 하이퍼레저가 뭐 그렇지. IoT가 뭐 워낙에 블록체인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겠네. 아직도 하이퍼레저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근데 그 프라이빗 스페이스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는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넘어가고 다른 뉴스. 그다음 뉴스가 끝이야. 이제 전 제 뉴스로 넘어가야겠네요. 근데 그 전에 답변을 또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안정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폐나 경제의 불안정에 힘을 얻는데요. 과거의 정상이었다 해서 그게 결코 지금 정상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은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사회하고 좀 반대로 이렇게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이 뛴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 더 사회에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제 생각에는 네, 금리 인상이 되었지만 이게 과거랑 똑같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형님 실시간 의견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김민우님 이더리움 백서 읽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뉴스 끝나고 지금 예, 백서, 오늘 백서가 좀 어려워서 예,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예. 오늘 이더리움 팔치기 할 거고요. 네, 치드 형신이 하이퍼레저가 기업에 사용된 표준화된 체인을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표준이 될지 R3가 될지는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렇고 김경훈님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건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추적할 수 없는 건가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해커들이 똑똑하다면 거래 기록을 추적하지 못하게 거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 오히려 진짜 범죄 단체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해커들 그런 경우는 비트코인에는 모네로를 선호한다고 최근에 모네로 가지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의 그 마인봇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컴퓨터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는 모네로 채굴하는 그런 게 또 돌고 있는데 이것도 워너크라이랑 비슷한데 모네로 채굴 기록 이제 배경 이 컴퓨터 뒤에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런데 걔는 아예 모네로를 쓰는 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만은 아니죠. 와, 몬타나 주시사가 리카저님이 세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말이 되죠?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개야? 나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네, 제 뉴스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에 비탈릭 뷰테린이 트위터를 한 걸 한번 보시죠. 비탈릭 좀 더 키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키우면 돼.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왜 키워? 잘 안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야. 네. 오늘 뭐 이번 주에 뭐 비탈릭 뷰테린이 이런 저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탈릭 뷰테린 여러분 ICO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ICO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우리의 고문이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비탈릭 뷰테린의 얼굴은 여기저기 다 붙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탈릭이 6월 13일에 말한 건가? 나는 미래 ICO 프로젝트에는 고문 역할을 안 한다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SNS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예. 라고 말을 했고 ICO에 고민 안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하고 자기 얼굴을 거기에 올리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오미세고와 로이 리우의 카이버는 유일하게 예외고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는 기쁘게 하지만 그리고 뭐 사람들의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 얼굴을 제발 웹사이트에 올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 얼굴 쓰지 마 이번에. 쓰지 마. 꼭 ICO가 아니어도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캐스퍼와 샤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기술. 네네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랑 포스랑 그 다음에 샤딩,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샤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존에 나를 고문이라고 말한 프로젝트들은 나한테 한 푼도 준 적이 없어. 새끼들이. 근데 비텔릭이 두 가지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걱정하는데 첫 번째는 나 돈 안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이름이 여기 아이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투자할까봐 내가 겁이 난다. 그쵸, 그쵸, 그쵸. 돈을 잘못 투자할까봐 다 돈을 넣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쇼에 좀 네 조심하는 것 같죠. 6번 내가 너무나 그 고문 누구에게 고문을 해준다는 것은 주로 마케팅에 관한 것 마케팅 전략이지 이게 고문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텔릭 얼굴을 인용하는 게 마케팅 전략이지 실제로 고문을 받으려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비텔릭 얼굴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근데 꼭 비텔릭 얼굴이 아니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이더리움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틀릴 수 없어. 난 이더리움에 돈 넣을 거야. 아니면 리플에 구글이 돈 넣었대. 나 리플에 돈 넣을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도 여기에 좀 연관성이 있죠. 지금도 계속 트윗을 올리고 있대요. 아,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비텔릭이 저번에 이제 시리아 난민 도와주는 거 그거 있었잖아. UN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써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은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이런 것이다. 실제적인 거. 그리고 안드레아스가 자기가 옛날에 고문해줬던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 자기가 깨달은 이제 옛날에 깨달았던 교훈을 비텔릭이 이제 깨달았다고 리트윗을 했지.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너가 말했던 찰리 시렘이 말했던 거 이게 뭐지? 패턴트가 뭐지? 그거 특허. 특허는 혁신성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혁신성과 litigiousness, what's litigiousness? 법정 뭐 효능성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성과 법정 효능성을 곱한 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말했죠. 2016년에 쓴 거네. 테라티아 볼까요? 근데 저거는 아직까지도 이게 얘가 붙여놨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좋은 아이디어라면 지금 아이쇼에 모두가 우리가 돈을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있잖아. 그거를 빗대어서 자기가 저거를 빼가지고 다시 위에 고정시킨 것 같아. 네, 프리말 베이스트랑 얘기를 해봤는데 걔네들의 개념이 재밌었다. 뭐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공식적인 고문은 맞지 않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도움 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비텔릭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ICO가 핫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신현수님 스테터스는 찾아보시고요. 저는 네 저희는 전망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스테터스.im인가? 스테터스.im. 네. 이더리움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치르륵 트롤링이 많았던 비텔릭의 트위터라고 했는데 비텔릭 하나만 딱 올려도 사람들이 막 이거 가지고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러면서 환장을 하잖아.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사실 진짜 재밌는 거죠. 여러분 팟코인 아시나요? 팟코인? 팟코인 대마초를 판매하는데 네, 팟코인으로 돈을 지불하자라는 말이는 근데 대마초 관련된 팟코인이 보이시나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 이분이 누구신가요? 김정은의 베프 아닌가요? 네, 김정은의 베프. 네, 시카고 불즈 그 슬램덩크 강백호의 모태인 데니스 로드맨 선수죠. 데니스. 여기 지금 북한이야? 아니야, 아니야 북한은 아니야. 근데 팟코인이라고 이제 네 기가 막힌데 이 대마초 코인이 데니스 로드맨을 후원해서 이 친구가 이제 팟코인 때문에 북한을 가게 됐습니다. 팟코인 어디 거 있죠? 그래 여기 팟코인 이제 대표 친구 래퍼 같이 생겼어. 아 그렇지. 근데 손가락 이거 매니큐어 봐 보여? 초록색 매니큐어 디테일. 네 고려 한국 대박이야. 이거 진짜 웃겨. 그래서 네 북한 갑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데니스 로드맨은 트럼프하고도 아는 관계고 김정은하고도 아는 관계여서 뭐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평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답니다.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 코리아하고 대박이네요 진짜. 네. 와 이거는 가짜 트윗 캡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인데. 네. 아니 ICO 관련. 아 ICO 관련돼가지고. 네네네. 어 관앤우TV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시면 또 다른 거는 도지코인 나스카 이거 아시나요? 이제 탈라델가라는 곳에서 이제 옛날에 도지코인이 나스카에 추천을 그 나스카에서 후원을 해줬죠. 나스카가 뭐예요? 나스카가 이제 미국에서 뭐 F1 이런 거 말고 이런 일반적인 자동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레이싱하는 그런 리그인데 나스카가 이제 미국 남부에서 좀 유명하고 약간 백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데 그 당시에 여기 나스카에서 올스타 주말이었어. 그래서 이 탈라데가 이게 나스카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에서 하나인데 그걸 할 때 어떤 선수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도지코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와우, 이 시바견이라고 하지 시바견이 여기 딱 앞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슈거리였는데 이게 2014년에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코인들 사람들이 몰라주는 코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PR이지.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이죠. 네, 가르시아 표님 남미 지역에 카르텔이 상용하기 시작한다면 성장 가능성. 그렇죠. 저는 그래서 퍼코인에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근데 내가 이거 말하게 돼서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 뭐 말하겠습니다. 남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일 때는요. 대마초가 남미 지역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고 카르텔이 힘을 행사를 하는데 대마초를 미국에서 합법화시키고 미국에서 아예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카르텔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없죠. 그 대신 오히려 미국 시장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코인도 더불어서 커지죠. 그럼 대마초 시장이 합법적일 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어떤 주는 합법이잖아. 와우, 앞으로 더 그 추세야? 어떤 주는 합법이고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이 그 처방전으로 대마초를 줄 수 있어. 미국에서도 그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내가 들은 바로는 박정희 대통령 정했던 합법이었어. 이렇게. 법이 없었어. 팝코인 들어가겠다. 막 내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 농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마초 피고 막 그래. 진짜로. 네. 트라팔가오르니 POW랑 POS를 병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채굴 난이도가 높으면 POS로 전했다가 POW가 난이도가 쉬워지면 다시 POW로 전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마 말춤 그렇게 확확확확 되진 않을 거예요. 바로 POW 썼다가 POS 썼다가. 네. 팝코인 몰빵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플랜드. 아, 그러지 마시죠. 한국도 합법인가요? 합법이에요. 와우. 저 왠지 나 낚시하는 것 같은데. 한국 합법 아닐 것 같은데. 아 치료용으로 합법일 수도. 아 치료용. 아 네네네. 알츠하이머 치료에 좋죠. 참 블록체인에서 참 다양한 거 얘기한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